반갑습니다. 일상 유튜버 이승인이에요. 2016년 새해 밝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되게 진부하고 뻔한 말을 하네요. 2016년 된지 한참 됐는데 저는 아직 영상 한 개도 업로드 안 했죠?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언제까지고 영상 안 올리고 작업 다 끝날 때까지만 기다릴 수는 없겠다 싶어서 이렇게 엄마 올려봅니다. 2015년 12월 달 초에 이제 제가 그런 공지를 올렸어요. 12월 한 달간 주말을 제외한 주 5일 영상을 올리겠다고.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는 거죠. 주말에만 쉬고. 처음 그렇게 공지를 했었을 때는 아, 내가 할수 있을까? 뭐 못하면은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생각 되게 했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되게 성취감이 컸었어요. 제가 이렇게 해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좀 자랑스럽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그렇게 뭐 엄청나게 힘들고 못 견디겠을 정도로 바빴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12월 한달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것 이후에 피로감이 좀 오더라고요. 12월 28일 날 도쿄로 여행을 갔었어요. 4박 5일간 여행을 마치고 1월 1일 날 돌아왔어요. 그 이후에 내가 2016년에 처음으로 올리는 영상을 뭘로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천천히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작년 6월에 처음으로 유튜브를 채널을 개설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처음 올렸던 영상이 오프닝 만들기 영상이었어요.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씩만 봐주세요. PC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썸네일이 클릭하시면은 해당 영상으로 이동을 할 거고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상단 구석지에 있는 I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의미가 깊은 영상이고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영상, 가장 애착이 가는 영상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무조건 그 영상이에요. 바로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16년 첫 영상이라는 그 말을 멋지게 장식할 수 있는 영상은 뭐가 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프닝을 새로 그리고 있습니다. 제 인스타그램 봐주시는 분들은 가정을 조금 보셨을 거예요. 작업한 지한 일주일가량이 돼가고 있어요. 좀더 부지런히 손을 빠르게 바삐 움직이면은 빨리빨리 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재밌게 작업하고 싶어서 쉬엄쉬엄 그리고 싶은 만큼씩 조금씩 그려가면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작업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영상을 올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뭐 유튜브 그만둔 건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자주 하기는 했었어요. 실시간 방송을 모든 분들이 봐주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실시간 방송 녹화본에 편집해서 올리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라도 생존 신고하고 근황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 계획도 말씀드리고 싶었고 결론은 2016년 제가 처음으로 올리게 될 영상은 새로운 오프닝 제작 영상이 될 겁니다. 새해 첫 영상을 그렇게 뜻깊게 장식한 이후에는 제가 일본 여행 갔다 왔었던 뭐 브이로그 영상 올리고 싶기도 하고 또 새로운 컨텐츠들을 많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내 얼굴 상태가 그닥 좋지 않아서 얼장각도를 촬영한 점 이해해주세요. 브이라인 손가락이 찢어지겠어. 새해에도 언제나 좋은 날 되시고 우리는 곧 보통 날로 다시 뵙도록 해요. 안녕. 저 살아있어요. 유튜브 그만둔 거 아니에요. 안녕. 구인이도. 티셔츠 자랑 마지막으로 해도 돼요? 난 돈이 없고 거지지만 이런 건 사야 해. 이게 바로 인생이지. 요즘 저 오프닝 작업하는데 삶의 낙입니다. 재밌어요. 빌랑씨 게임 방송 많이 보세요. 재밌어요. 옷이 너무 커. 올 겨울에만 제 공식 교복이 2개나 생겼네요. 전 이제 26살이 되었습니다.